한번 아 반이 아니고요. 이게 3분의 1을 접어야 돼요. 그러면 한 이 정도 되겠죠? 3분의 1을 이 정도 접으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씌워주고요.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.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똑같이 해야 되니까 일단 펼치고요. 이거를 맞춰 해줍니다. 근데 이게 똑같으면 이제 안 됩니다. 아, 똑같이 접어야 됩니다. 이렇게 똑같아야 합니다. 이렇게 똑같게 이렇게 접고요. 이거를 자기가 밑에 하고 싶은 걸 제일 밑에다가 깔고 위에다가 올리고 여기를 먼저 덮고 그 다음에 여기를 또 덮고 여기를 덮으면은 거의 딱지가 완성돼갑니다. 먼저 이렇게 여기에 접어주시고요. 다시 펼친 다음에 이거를 조금 뿌려서 이 속이 있죠. 이 속이요. 이 속. 봐봐요. 이 속이 있잖아요. 이 속. 이 속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. 그러니까 이거를 요렇게 접는 겁니다. 그러면 딱지가 완성됐습니다. 그러면 이걸로 딱지 접기 끝!